무역협회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정보 중개망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무역정보통신의 사업자 지정으로 신기술 개발과 프로세스 단축 등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물류 경쟁력은 중개망 사업자와 물류사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정보통신은 향후 무역협회와 중소물류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사장은 정부 3.0 등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항만물류업계의 고품질 저비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